아프리카 방송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FC에 보이는 거는 네. 부사장님도 보여요. 아... 지금 여기 흰머리가 약간 희끗희끗 있으신 분이 부사장님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부사장님이 드리블 칠 때 약간 예.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쫙 펼쳐지는 네. 네. 그래서 팝이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알아서 네. 이제 공준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수비할 때 약간 시수비 열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일단 아우라 자체는 네. 약간 경기 이 풋살장 전체를 좀 감싸고 있어요 부사장님이.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전방에는 봉준님이 있네요. 네, 원래 가장 못하는 애들이 저렇게 축구할 때 앞에 있고 뭔가 있는 척 예, 카메라 의식 아까 잘 못했기 때문에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골을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지금 아프리카 스포츠 쪽 과장님께서 김차돌 과장님 얘기하는 게 부사장님이 요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네요. 요 경기 이 경기 때문에 야. 그러면 지금 의미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자, 두 팀 시작이 됐습니다.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아프리카 FC가 되겠고요. 네네.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BJ 연합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벤트전인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있어요. 왼발 슈팅까지. 자, 부사장님. 예. 자, 부사장님을 제쳐낸 이스타 이주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 뭔가 라이언 킥스 같은 슛이었죠. 아, 라이언 킥스 네. 슈팅. 예. 네. 사생활면 말고 예. 축구 선수면이요. 예, 예. 네. 부사장님이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한 그 연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핏이 굉장히 탄탄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골키퍼 슈팅! 골키퍼 막았어요. 위쪽으로 뜹니다. 네, 예. 김유자 씨가 잘 막았어요. 아까 김유자 씨가 예, 아까 8강전 때 그 철구 팀하고 할 때 네. 그 이제 홍준 선수가 슛을 계속 때리니까 네. 극히 훈련하는 것 같다. 아하. 네, 이런 드립을 쳤었는데 워낙에 센 슈팅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아, 이점 버티고 있죠. 이스타 버티면서 하지만 상대방에게 패스를 했어요. 잘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골키퍼가 직접 나오면서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예. 막았습니다. 자, 야, 사실상 지금은 좀 미스 플레이어였거든요. 네네. 신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MBC 스포츠 플러스 관계자도 이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설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왼쪽 가르타 까르. 중간에서 막혔어요. 과감한 슈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축구가 아니라 예, 저 뭐 하는 거죠? 예. 볼링 핀처럼 서 있었습니다. 네. 아 이제 아까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지니까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아 중간 조율. 네. 너무 앞서갔습니다. 아하, 사인이 네. 맞지 않았어요. 방송은 천재인데 예. 축구는 천재가 아니에요. 아, 네. 방송 천재 까루. 까루님, 네. 네. 그렇습니다. 형님이죠, 형님. 야, 예, 그렇죠. 저 부사장님. 좋았습니다. 네, 부사장님 패스였어요. 네. 예. 부사장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발롱도르크 플레이였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역시 부사장님입니다. 네. 네. 자, 이스타 이주원. 가벼운 패스. 까루. 자, 봉준. 봉준님이에요. 봉준. 전방쪽으로 나가는 패스였는데요. 네, 까르! 까르님이 보니까 굉장히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주네요. 공을 네. 좀 내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고 나가는 것보다는 풋살은 계속 작게 치는 게 중요한데. 아, 잘 좀 쳐져 나가야 된다. 네, 예. 근데 지금 치고 계속 약간 축구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아하.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슛! 오리발 슛! 오호! 야, 잘 찬 것 같습니다. 네. 선출 슈팅. 예.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지금 카메라 쪽 살짝 봤거든요. 네네. 예. 역시 이스타입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춤추는 곰돌님이 저기 계신데 이따 중간에 잠깐 인터뷰할 수 있으면 춤추는 네. 곰돌님이랑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날도! 봉준! 부사장님! 날래요! 중간! 자, 봉준 방금 센스 있었습니다. 까루님! 오리발 슛! 역적으로 빗나가요! 네. 까루의 슈팅이 없지만 살짝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까루 형님은 이제 축구 하시는 것보다 레프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판 네. 쪽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퍼 올렸어요. 네. 가슴 자유수비입니다. 자, 마지막 수비 이주원 풀백 출신. 아하. 자기 막다가 공이 나갈 것 같으니까 완급 조절했어요. 약간 멈춰주는 거. 역시 선수 출신다. 예. 중앙도 봉준이에요. 옆쪽으로 오리발 슛. 골키퍼 전면. 자기가 처리해도 됐었는데. 예. 네. 옆쪽으로 내주는. 김유다 베비입니다. 베비. 김유다 잘했어요. 예. 베스비
BJ 이제 오버워치로 따를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이제 BJ 뒤에다 골키퍼인데. 그렇습니다. 못하는 수 지금 살짝 흘려주는. 네. 예. 역시 기뉴다. 이제 7월 두 번째 베스 BJ에 등극하지 않았어. 베스 BJ 선정이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기뉴다 센스 있습니다. 아, 네. 방송 잘하네요. 부사장님에게 실점하고 이제 베스 BJ는 떼놓은 당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까루 형님 좋지 않습니다. 오, 됐어요. 슈팅! 이번엔 막았어요. 그렇지, 이번엔 막아야 됩니다. 다른 선수 슈팅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사장님의 슈팅만 먹힌다. 그렇습니다. 부사장님만 예, 예 내주면 됩니다. 아, 좋네요. 네. 자, 봉준. 봉준님. 제스는 가운데. 동숙한. 오, 좋습니다. FM만 잘하는 줄 알던데, 오, 축구도 예. 잘해요, 정말. 그러네요. 확실히, 이번에 밀어내는 봉준의 플레이, 대굴대굴. 네, 아, 근데 봉준. 이주환! 자, 길어요. 자, 사이드 쪽으로. 자, 자, 아, 큰 그림 그리나요? 이분도 베스 BJ 바라나요? 자, 여기서도 득점의 성공 2대0을 만듭니다. 네, 아주 킬러 패스였습니다. 옛날 예. 그 아르헨티나의 후안 베론을 보는 후안 베론. 네, 그런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예, 네. 킬 패스에 득점보다는 패스를 칭찬해 주시는. 그렇죠. 예. 네. 득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베스 BJ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승패는 기누다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조끼도 연두색 조끼를 입었어요. 네. 자, 슈팅 쏴봤습니다. 예. 네, 안 됐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0. 아프리카 FC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사실 이벤트 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경기보다는 재미가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번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아, 재밌네요. 근데 네. 정말로. 예. 아, 동숙한. 아, 이번에 또 끊었어요. 자. 오른발 슈팅 역전으로 빗나가요. 저건 마치 다비드 비아 아닙니까? 다비드 비아. 아, 다비드 비아. 발렌시아 시절 바르셀로나 시절 다비드 비아. 그렇죠. 예. 어떻게 저렇게 축구 선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베론과 네. 비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선수는 몇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역습입니다. 아, 또 올라와요. 아, 이번에 패스가 살짝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패스가 좋지 못하면 선수는 안 뛰기 마련이죠. 그렇죠. 방금 거는 이제 굳이 뛸 필요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근데 이제 봉준 선수가 앞에 최종방 나가 있는데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뒤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공격이 전혀 아, 뒤로 좀 내려와라. 예. 네. 공격이 안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동숙한. 좁혀 들어가죠? 아, 수비에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프리카 FC가 잘한다. 예. 잘하네요. 아, 축구 동호회라네요. 아, 역시. 예. 아, 지금 사실 이 BJ 연합팀은 외인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급 결승된 네.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조직력에서 좀 많이 마이너스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예. 네. 자, 사이드 쪽으로. 오, 좋습니다. 오, 뒤쪽 패스 좋았어요. 자, 이스타 오른발 슈팅. 아, 자, 봉준. 아, 봉준의 슈팅 옆쪽을 빗나가요. 아, 아쉽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그래도 좀 공격 찬스가 나오는데 봉준의 그런 슈팅은 네. 아우, 네, 너무 안 좋네요, 진짜로. 예. 네. 아, 그 캐논 슈팅 콘테스트 대만큼의 슈팅만 좀 나온다면 좋을 텐데 깔아쳐주는 그렇게. 아, 이스타의 슈팅은 빗나갔어요. 뺏겼죠. 자, 역습입니다. 자, 지금 1대1 찬스인가요? 1대1 찬스. 과연 베스트 BJ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3대0. 이거 확정이에요. 아, 이거는. 야. 그리고 머리에 절레절레 드는 기뉴다 씨. 예. 너무 눈치 빠릅니다. 완벽한 사회생활. 예. 그렇습니다. 예. 2016 BJ 대상에 이제 충분히 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마치 돌아 들어가는 게 비에리 같았어요. 비에리. 이번에 예. 크리스티안 비에리까지. 그렇죠. 베론 비아 비에리면 네. 예.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그렇죠. 말 다 했죠. 예. 이건 끝이죠. 네. 네. 왠지 그 언어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근데 빨아주는 중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분 중에 네. 비감님이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또 나오나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씩은 막아줘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또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봐주나?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패스 동숙한. 자, 그리고 경기가 마치 진짜진 않지만 EPL 좀 계속 그 역습이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정말 좀 저희가 재밌게 중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쫀득한 네.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찢으면서 까르님. 자. 봉준 쪽이에요. 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볼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뭐 놀이기구 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여기 손을 들어요. 예. 동숙한 뒤쪽에 이스타. 자, 일단은 공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여유가 있죠. 뒤쪽에서 완급 조절. 아, 내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까루. 자, 지금은 수비가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저 패스도 조금 약했고요. 이번에도 이델 패스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오른발 슈팅! 골!
아프리카 FC 4대0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거의 쐐기골이 아닌가 예. 네. 싶기도 한데. 아, 이거는 점차가 많이 벌어지는 4대0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6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아디다스 더 베이스 인 서울에서 지금 현재 모여있는 분 중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 이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뛴다고 그랬다가 네. 자기가 먼저 뛴다고 그랬거든요. 아, 원래 그 멤버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 BJ 당구대에 나갔다가 큰 후회하고 왔거든요. 아, 그렇죠. 당구랑 축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점수 벌써 4대0 됐어요. 오, 접신 때려봤지만 네, 어림없었습니다.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선수 출신 나온 그런 날카로운 슈팅. 어허. 저런 슈팅이 사실 일반인이 구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 쉽지 않다. 네,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선수 출신 이주원 위원에 대한 좀 리스펙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비감님. 그렇습니다. 예, 예. 팬이기 때문에. 네. 오, 빠져나와요. 자, 역습입니다. 살짝 제쳐내면서 왼쪽. 오, 반대쪽으로. 완벽한 플레이 오대요. 사실 골이 들어가지는 그 전에 패스 어시스트. 네, 그 어시스트 굉장히 좋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의 오베르마스. 오베르마스까지. 정말 빨리 달리면서 예. 빠른 패스. 예. 이제 플라잉 터치맨 오베르마스죠. 그렇죠. 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5대0 사실상 경기는 좀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아, 사실은 이스타 이주원 의원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비감님을 우리 방에 좀 섭외를 해달라. 혹은 아니면 자기가 가겠다. 같이 교류를 좀 하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됩니다. 아,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저 이제 피파 대회 열렸는데 해설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됩니다. 예, 뭐 캐스터 필요하시면 저 언제나 말씀하시고요. 예, 됩니다. 네, 저희 뭐 네. 축구 컨텐츠 많으니까. 자, 역시 우리한테 제목입니다. 예.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자존심 만회죠. 그렇죠. 아, 여기서 그리즈만 셀레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리즈만은 아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 골 만회하는 BJ 연합팀 이스타 이주원이 득점을 하면서 5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FC 입장에서도 네네. 한 골을 좀 먹혀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막 압도적이면. 네. 방금 저거 뭐죠? 네. 마치 저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 쪽에서 쪽가르사는 패스. 이번에는 약간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를 줄 때 사실 그 패스 받는 선수의 동작을 보고 수비 위치를 보고 줘야 되는데 방금 같은 패스가 좋지 않았다. 패스를 준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예. 자, 경기는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 20초. 정말 빠른데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네, 저도 사실 좀 부담이 됐는데. 올바 슈팅! 오호! 부담이 됐는데. 예. 네. 좀 재밌게 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거 간혹 그 객원 해설위원 하셔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표현으로 마디가 좋다는 표현을 쓰는데 중간중간 네. 너무 잘 해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스타 이주원 중속한의 슈팅! 이번에 살짝 감아차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예. 자, 인사이드 슈팅이라고 하죠. 네. 네. 모르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해설위원의 덕목이죠. 이런 기술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드리블. 자, 반대쪽 비었습니다. 이번에 사인 안 맞았어요. 그렇죠, 수비가 좋았습니다. 예, 수비가 좋았어요. 중간 쪽에서 까루. 자, 패스 좋았습니다. 봉준. 봉준 어디로 가죠? 자, 다시 한번 까루님. 자, 옆쪽으로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골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자, 봉준님이. 예. 네네.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아, 그럼 이제 두 분 좀 친하시군요. 네네. 예. 거울입니다, 거울. 예. 반대쪽. 빗나갔습니다. 자, 어느새 뭐 경기는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1분 네. 남짓 남아 있고요. 자, 천천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벤트 경기라도 사실 팬분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럼요. 그리고 뭐 가끔씩 나오는 재밌는 모습 네. 이런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예.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두 팀 다 예,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봉준! 네, 세리머니 한번 가야죠. 5대2. 세리머니 하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부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네, 좀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예. 자,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보라색 박탕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봅니다. 네. 왁구대장 봉주. 수박볼이 나온 곳은 왁구대장 봉주의 봉주님이 득점을 했습니다. 점수는 5대2입니다. 중간에 잘라냈어요. 자, 역시 골을 너무 자신감이 생긴 듯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네,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지금 공 나갔죠. 예. 어떤 네. 아프리카 FC의 예. 터치 킥이죠. 예. 예, 킥이죠. 네. 중간 까르 차단. 다시 봉준 득점하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네네. 두세 경기 만에 골을 넣고 그 경기에서 막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준 적이 그렇죠. 있는데 축구 선수는 사실 뭐 저는 뛰지 않았지만 네. 그게 보는 것만 봐도 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그런 자신감 그런 희망이 올라오는 음흠.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신감 채운 데는 뭐니 뭐니 해도 득점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좋은 드리블을 보여주는 이주원입니다. 한두 명을 제쳐내면서 이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욕심부리거든요. 오랜만 샷! 자,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의도적인 드리블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제쳐내고 마지막 득점이 안 돼서 좀 아쉬웠어요. 네, 인터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네. 돌아오면 인터뷰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왼발 슈팅.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5대2. 아프리카 FC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BJ연합팀을 상대로 한 이벤트전에서 적점차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오늘 경기 일단 아프리카 FC의 조직력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예. BJ팀도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급하게 결성된 팀은 역시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아하. 역시 부사장님 플레이는 발롱도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이 경기에서 최고 뭐 맨오브더 매치라면 역시 부사장님이다. 그렇죠. 예. MOM 한 네 번 드리고 싶네요. MOM 네 번. 그리고 여기 이제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비슷하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따봉을 한번 들어주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주원의 득점까지. 요 득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공간을 찾으면서 슈팅을 때리는 전 모습. 네. 역시. 경기를 마친 이스타 이주원이었는데 BJ 감스트 해설위원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 잠깐 초빙을 해보죠. 자, 네. 선수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네. 자, 일단 경기 뛰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네. 질문을 하나 해주시죠. 지금 맨유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맨유 역대 선수 중에 자신의 플레이가 이번 경기가 어떤 선수와 비슷했다. 예,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베요. 베베. 자신을 굉장히 좀 낮추는 정확했다고. 지금 서울역에 있다가 바로 뛴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다.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도 결국에는 득점 성공했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드리블 돌파 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뭔가 네. 보여줘야 된다. 그거 아니었나요? 한 40초 남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 여러 중계를 다니면서 선수들에게 숨차면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숨이 차네요.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뒤에서 조율하는 모습과 득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네. 다른 BJ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네. 그리즈만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네. 또 BJ 감스트님이 네. 좋은데 그래도 그리즈만은 네, 아니다. 그리즈만은 아니다. 그리즈만 아닙니까 이거? 네. 근데 아까 주원 형이 얘기한 대로 감스트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이스타TV와 좀 교류를 하자 네네. 그랬는데 흔쾌히. 그럼요. 좋다고. 그 집이 저기 광주 쪽 아니십니까? 부천입니다. 부천? 네. 저 부천 사는데. 진짜요? 예. 곧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드, 좋네요. 카드 열심히 까죠. 예. 그리고 오늘 개건의 소리 너무 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뛰는데 목소리 거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BJ 감스 개건의 소리원의 중계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스타 이전의 소리원과 다시 본래 본 경기 3, 4위전도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일단 숨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그럼 그냥 허심탄회하게 네. 저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 아디다스 더 베이스 서울에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후회하고 있을 사람이 분명히 주원이 형일 거다. 괜히 뛴다 그랬다. 어떠신가요? 일단은 후회하고요. 일차적으로 후회하고 예. 왜 이렇게 또 힘들게 일을 하나. 아하. 그냥 앉아서 4강하고 결승만 준비했으면 됐지. 잠깐 뛰었는데도 정말 미치듯이 힘듭니다. 그런 운동을 안 해서. 예. 근데 제 골 장면 다시 볼 수 있나요? 지금 아까 나왔었는데 네네. 혹시 지금 리플레이 가능한가요? 네, 리플레이 제 골 장면 제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네네. 리플레이 가능한다면 네. 준비 살짝만 해주시고요. 네. 그 3, 4위전 전에 네. 그 춤추는 곰돌림 잠깐 인터뷰 가능하다면 네, 3, 4위전에 얘기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경기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안에 계시네요. 뛰셔야 되니까 네네. 지금은 좀 그렇고 그러면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 잠깐 하시는 걸로 결승 전에 네네 경기 네. 전에 경기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거나 그러니까 결승 전에 결승 전에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 리플레이 지금 나오나요? 네, 리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들이 오른쪽 주고 나서 한 번 더 치죠. 그리고 나서 수비를 완전히 벗겨낸 뒤에 아,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지만 그만큼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아웃프런트 드리블. 네. 탁탁으로서 수비 타이밍을 줄여 놓고 슈팅 때리는 네. 이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한 축구 교과서 한 78페이지 한쪽에 있는 그런 드리블 기술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리플레이 중계하는 건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자화자찬하셔도 되나요? 네, 굉장히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네, 네. 제 플레이를 보고 해설을 하니까 제 네. 플레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위대한지 네, 네. 동룡들 정말 좋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득점 아니었겠습니까? 아, 첫 번째 득점이었고요. 네. 아 근데 진짜로 그 아까 BJ 감스님이 네. 아 선출다운 드리블이다. 네. 아 좀 완급 조절도 있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TV를 청취하는 2차 TV의 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거 뭐야? 뭐 이런 네. 게 나올지.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저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네. 볼 수가 없는데 네. 여튼 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지금 짬이 있으니까 이따가 인터뷰 제대로 하기로 하고 곰돌림이랑 그 전에 살짝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나오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아 나오시네 나오시네. 그러면 뭐 얘기하고 하면 되니까요. 네. 아 어지러워. 지금 어지러우세요? 네. 주장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곰돌림만 아직 인터뷰를 못했어요. 곰돌림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춤추는 노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단은 뭐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3-4위전 네.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상금의 확률은 남아있습니다. 좀 네,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인정해야죠. 네. 근데 20번 선수 엄청 잘하던데. 아, 어떤 선수예요? 저희 20번 여기 20번 보십니까? 저 20번 선수 네. 고깃집 사장입니다. 아, 고깃집 사장. 고깃집 사장인데 네.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요? 네.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아, 고깃집 사장이에요. 정말 잘하시네. 아, 네. 그런데 어디 고깃집입니까? 저기 청주의 무한폭식 사장입니다. 아, 청주에. 청주에. 네, 무한폭식 사장님. 네. 어, 플레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잘 차시네요. 네. 결승에 아, 3, 4위전에 임하시는 뭐 각오. 아,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네, 네. 절대 안 질 겁니다. 아, 예. 아. 이거쯤은 제가 봤을 때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 네. 3이라도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네. 아까 득점도 하셨는데 네. 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청취자분들과 또 곰돌림 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네, 춤추는 노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간단하고 인풋이 좀 네. 고맙습니다. 3, 4전 잘 뛰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참가한 8팀의 주장분들 인터뷰는 모두 다 마치게 됐네요. 그리고 3, 4위전 한 경기랑 결승전 한 경기, 이제 두 경기만 남아있는데 저희 형의 지금 건강이 걱정됩니다. 지금 호흡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물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 4위전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결승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제가 운동을 끊었었는데 형이 최근에 왜 한 4, 5개월 전에는 형이 축구도 막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안 했었거든요. 네네. 예. 아, 근데 다시 한번 또 운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아, 자, 벌써 어느덧 현재 시간이 9시 25분입니다. 네. 9시 25분인데, 현재 QCT상의 마무리 시간은 11시이기 때문에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스타 TV 방을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네, 여러분, 그 이스타를 사랑해주신 분들, 네. 제 플레이가 어땠는지 냉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공식방에서 이 방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채팅창에 남겨놓으면 저희가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이스타의 플레이가 어땠는지 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몇몇 사람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주원보다 감스트 해설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네네. 예. 여튼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든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개모태 선출 맞아요? 막 이렇게 나오고 아, 네, 허세만 있었다. 네. 네. 아, 뭐 잘했다는 평가가 많네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예. 퇴물이군요. 퇴물 나왔군요. 퇴물. 네. 네. 부사장님 인터뷰도 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네요. 아, 부사장님이요? 네. 네. 근데 부사장님 하면 저는 아까 그분도 생각이 나요. 그 기뉴다 골키퍼. 골 먹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베스트 BJ를 확보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아, 베스트 BJ로. 예, 네. 파트너 BJ인지 베스트 BJ인지. 요즘 베스트 BJ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들었는데. 예, 예, 예. 네, 면접도 봐야 되고. 네. 네. 쉽군요, 베스트 BJ 되기. 어쩐지 우리 다섯 골 먹을 건 아니었어요. 처음 득골의 휘청휘청해서 저희가 이제 마팅을 간 거거든요. 예, 예, 예. 네, 골키퍼 문제였군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점수는 그렇게 뭐 부사장님이. 근데 아프리카 FC가 보니까 경기를 축구를 되게 잘하더만요. 아, 그러니까요. 팀워크가 네. 계속 동호회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부사장이 네. 왜 부사장님이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네. 연배가 아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 이 여러 가지 그 핏한 몸이나 이런 네. 게 굉장히 운동을 평상시 안녕하십니까? 예, 가운데로 좀 네. 와주십시오. 자, 아프리카 TV 부사장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세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한 번만 해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아, 정찬용 아프리카 TV 부사장님과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기를 봤는데 제가 실례지만 혹시 그 44시예요 지금. 44. 아, 젊긴 젊으시군요 사실. 네. 깜짝 놀란 게 일단 핏한 것도 그렇고 두 골도 네. 그랬는데 너무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축구를 좋아해요. 아, 운동 자주 하십니까? 예, 저희 축구 아프리카 TV 축구 동호회를 제가 2012년에 만들었죠. 아, 2012년에 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몸 부대끼면서 같이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저희 아프리카 TV FC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 어허. 뭐 연구소 직원도 있고 우리 저기 모니터링하는 직원도 네. 있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각 부서에 뭐 직급 구하를 막론하고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네. 팀워크도 좋고. 또 건강해지고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풋살 대전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아, 취지. 아, 네, 취지. 취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스포츠 카테고리가 그 시청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오, 물론 굉장히 많네요. 게임 네. 유저가 제일 많긴 한데. 네네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는 모든 스포츠를 다 한다라는 모든 스포츠. 예, 그런 네. 취지를 좀 살리고 싶고 그래서 뭐 MLB나 이런 비싼 판권들도 다 구매를 네네. 하면서 또 비인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판권을 중계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스포츠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두 분과 아유, 아유, 우리 아프리카 TV 우리 열심히 방송해 주는 우리 BJ들 다 네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자리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골키퍼 분이 네. 일부러 이제 비즈니스로 실점을 했다. 모종의 거래가 있다. 네. 베스트 BJ를 확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영모전에 걸린 거 봤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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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냉정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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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렇게 직접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계속해서 저희 또 마무리 진행 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정찬용 부사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베스트 BJ 얘기는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하고. 그 와중에 춤추는 분들 두 골이나 넣었어요. 아, 뭐 경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봤을 때 철구 팀이 4강전에서 예. 이미 체력이 다 고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첫 번째 경기 때 보여줬던 압도적인 경기력은 두 번째 경기부터는 좀 안 나오고 네. 있어서 결국에 2대0이 됐네요. 예. 네. 자, 점수가 벌써 2대0이 된 상황이고 지금 잠시 철구의 모습이 좀 잡혔는데 지금 체력적으로는 약간 다리도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사타구니 쪽인 것 같은데 제가 뛰어봐서 아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올라오죠. 아, 힘듭니다. 올라오죠.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경기에 뛰는 선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직접 직접 한번 참여해 봤는데 네, 더 깊게 또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풀렸어요. 네. 네. 지금 약간 황달기 있지 않습니까? 아, 약간 있어요. 네. 지금. 아, 철구가 교체하우스됩니다. 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네. 보여요. 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예. 네, 힘들죠 지금. 그렇죠. 충분히 힘들죠. 네, 지금 완전히 체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 예. 오, 지금 슈팅을 먼 거리서 또 해서 결국에 점수 3대0. 3대0이 예. 됐습니다. 아, 네. 이것은 좀 점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방금 전 역시 팀 춤추는 곰돌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3대0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아프리카 TV 스포츠 그리고 아디다스와 함께하는 현재 이곳은 용산 아이파크 아디다스 더 베이스 서울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제1회 BJ 풋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3, 4위전이 펼쳐져 있고 남은 경기는 결승전 한 경기.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위 시상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번에는 저돌적인 돌파인데 경기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네,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BJ 감스트님과 좀 중계를 하면서 들었는데 저분이 그 격투기를 하면서 브라질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알베스 친구래요. 아, 알베스. 다니 알베스. 네. 좀 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지금 드리블이나 이런 슈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숨은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 고깃집 사장님, 그다음에 그 감스팀의 77번, 그리고 부사장님,
그리고 이스타 이주원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는데 형이 평상시였으면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눈빛이 아야 힘없으니까 네. 표정이 예. 지금 좀 체력을 안배를 해야 됩니다. 비축해야 됩니다.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아, 3, 4회 정도 15분 15분인가요? 아 여기 그냥 15분. 아 그냥 15분. 15분 이벤트 네. 정도 아까 15분 뛰신 거예요. 네. 예. 15분이었죠? 20분 아닙니다. 네. 15분 뛰셨어요. 30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결승은 15분 15분. 30분이죠. 아. 결승의 체력은 정말 굉장해야 되는 네, 상황이 쉽지 되겠군요. 않네요. 네. 네.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 지금 얘기가 들었는데 결승전 20분으로 바꿨답니다. 아 그렇지. 15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15분 15분 이거는 지금 누구 하나 쓰러져 나갑니다. 사실 만약 제 2회 풋살 대전이 있다면 예. 애초부터 15분으로. 그렇게. 결승을 20분으로 하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위해서 약간 바꾸는 것도 네, 방법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이 대회의 표면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지금 장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서 잘만 하면 뭐 2회 풋살 대회도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분위기 좋아요. 네. 분위기 이제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또 이렇게 탑 BJ 분들이 다 나와 있고 또 부사장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자 현재 5분 지나가고 있는데 점수는 3대 0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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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조심해야죠. 그럼요. 네, 승리도 승리입니다만은 또 3, 4회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상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3, 4회전이라도 3, 4회가 좀 느낌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아까 춤추는 곰돌님도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꼭 3회 하겠다 그랬거든요. 오른발 가볍게 아~ 아하 자 점수가 4대0까지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곰돌 주장이 마지막 골까지 마지막 골은 아니죠. 이제 또 4대0을 만드는 네 번째 득점까지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팀 비글즈가 철구가 빠짐으로써 좀 기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운이 좀 빠진 느낌. 리더가 없다 예, 보니까. 예, 예.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뭐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잠시 철구가 이따 또 요 경기 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잠깐 뭐 들어보고도 싶은데 부상이 겹쳐서 그런지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울해합니다. 네, 나중에 네. 네, 나중에 혹시 좀 물어보고 네, 괜찮다면 보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대 0이라는 점차는 사실 좀 크죠. 지금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춤추는 곰돌 한 명 제쳐냈어요. 마지막에는 추영준 선수가 막았습니다. 이게 경기를 거듭할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많아지면서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체력이 준비가 잘된 팀은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승리를 잡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네. 제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아니 형 지금 몸도 힘이 없어 보이고요. 이따 집에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아 이번 또 중간 차단. 아 이 고깃집 사장님이 저는 솔직히 뭐 약간 축구를 진짜 해봤던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네. 플레이가 좋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동호인 수준에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 같네요. 원래 이제 공 차는 걸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은 뭐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풀살은 사실 뭐 5대 5 골키퍼를 제외한다면 필드 플레이어 4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좀 팀을 조율해줄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전에 형의 역할을 얘기하는 네. 거죠. 제가 착 알아듣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형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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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아니고. 오 예. 자 이번에는 만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자책골인가요? 지금 자책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앞쪽에는 팀 비글즈의 BJ 창현님이 앞쪽에 있었는데 득점이 나오면서 한 골이 만회가 됐습니다. 아, 이게 힘들죠. 지금 벌써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와, 또 들어갔어요. 5대 1. 점점 뭐 확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한 7분. 예. 역시 3, 4회전은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예. 너무나 많이 좀 선수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9시 35분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또 중간에서 끊었어요.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자, 중간에 저희가 대진표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경기는 팀 범프리카 대 팀 위동의 경기였습니다. 팀 범프리카에서 주장 범프리카님이 부상으로 좀 일찍 빠지면서 치열한 경기 1대1 끝에 서든데스 승부차기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오른발 슛! 골까지 또다시 득점에는
춤추는 곰돌 주장 6대1입니다. 계속되는 셀레브레이션. 네. 네. 그렇게 해서 팀 위두웅이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춤추는 곰돌 대 팀 리오넬 메시. 3대2로 춤추는 곰돌이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준결승에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는 팀 비글 대 팀 왁구대장 봉준. 여기서는 팀 비글즈가 네 골이나 퍼부으면서 승리를 해서 준결승 진출. 그리고 팀 감스 대 팀 까루에서는 팀 감스가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최용준 선수가 만의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6대2입니다. 이제는 뭐 즐기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승패는 사실 약간의 결정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면서. 근데 이러다 보면 또 혹시나의 결과가 나오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6대2가 좀 크긴 하네요. 그렇죠. 얘만 4대1은 모르겠는데. 예. 다시 준결승 말씀을 드리면 팀 위두웅과 팀 춤추는 곰돌에서는 1대1 서든데스 끝에 팀 위두웅이 결승전에 진출하고 있고 현재 팀 춤추는 곰돌이 6대2로 3, 4위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선수 진짜 슈팅은 가공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7대2 7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 팀 감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결승전에서 팀 비글즈와의 경기에서 7대0 7골을 몰아쳤는데 팀 춤추는 곰돌도 이 경기에서 7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승전 대진은 팀 위동 대 팀 감스트. 대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 4위전 두 팀 간의 대결은 지금 현재 슈팅 세게 7대2로 춤추는 곰돌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5분 15분 전후반 15분씩의 경기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정이 돼 있었던 결승전은 20분으로 전후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됐고요. 자, 4분 남았습니다. 예, 4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드웅 대 팀 감스트 대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팀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게 네. 아까 팀 감스트 감독의 이야기도 패스를 잘하고 수비를 잘하더라. 근데 팀 감스트는 지금 아까 77번 원창현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와 창과 방패 대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팀 감스트의 주장인 감스트와 중계를 해봤잖아요. 네. 저랑 많이 다른가요? 이건 다르다 이기 전에 네. 농담 섞지 않고 네. 중간에 생각보다 이분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네.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디가 네. 좋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아하.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스타TV와 교류가 된다면 네.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득점 나옵니다. 8대2까지 갑니다. 저를 오라고 하는가요? 저의 미션을 완수했습니까? 그래서 오셔도 좋다 그랬대요. 괜찮다. 네. 주원 형이 갈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에 또 부천이라고 그러니까 저 이웃주민 아니겠어요? 저도 부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까이 한번 방송을 좀 조인을 하는 걸 잡아보시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점수는 8대2까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실상 팀 춤추는 곰돌이 3위, 팀 비글즈가 4위가 된 것은 뭐 확정이 됐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금이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이었고 3, 4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50만원, 3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또 상금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뭐 30만원이면 5명 가서 고기 파티하기 충분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워낙 여기 BJ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BJ분들에게 뭔가 좀 환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또 잘라내서 나와요. 마지막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를 않습니다. 아우, 네. 지금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BJ 창현으로 보였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넘어지면서 수비를 해냈습니다. 오른쪽. 마지막까지 살려을 냈어요. 비제 용르, 세야, 그리고 다시 창현이죠.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많이 안타까운지 뭔가 한번 보여줬었던 비제 창현이고요. 춤추는 검도 엄청 열심히 뛰긴 하는데. 네. 근데 또 골대 맞았어요. 세아인가요? 지금 BJ 세아로 보이는데 이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많은 여성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예. 여기까지 들립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여기서도 이어가는 플레이.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 4위는 뭐 거의 확정된 느낌. 그렇지. 아니 아니야. 뒤에 줬는데. 아, 잘렸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축구를 제법 했었던 분들이 들어가 있는 팀들보다 어떻게 보면 BJ들만 이루어져 있는 팀 비글즈가 전력적으로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득점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예. 네. 아, 뭐 주장인 춤추는 곰돌님이 골 많이 이거는 넣네요. 뭔가 담배 피는 건가요? 그래서? 예. 네, 이 셀러브레이션은 이따가 그 여기 큐시트상으로는 3위 팀 주장 인터뷰가 잠깐 있어요. 네네. 한번 물어보시죠. 그만 부르죠. 한번 했으니까. 아, 네. 예, 예.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 하다 보니까 제일 뒤에 배치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예. 방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아하. 설마 10대 0? 아, 10대 0 너무하죠. 그렇죠. 네. 9대 2가 좀 심정적으로 더 낫습니다. 예, 이거 10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두 자리 대수는. 자, 지금 현지 이제 운동장에 있는 시기로는 1분 정도가 1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제 뭐 부상 때문에 좀 지체된 시간이 쿼터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골키퍼 선수도 계속해서 공 처리를 좀 아기자기 해주고 있고요. 아, 또 빼고 들어가요? 아, 중간에서 이거 역시 차단이 되는군요. 또 슈팅 찬스가 나오는데, 아, 과연 10대2가 될는지. 아, 결국에, 막았어요! 이거는 정말 나름 의미 있는 선방입니다. 두 자리 대 숫자는 조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20초 남았고요. 헐, 결국에는 10대1을 만드네요. 예, 10대1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만해요. 라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결국, 막지 마요. 아, 예.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3, 4위 전 경기였죠. 팀 춤추는 곰돌, 그리고 팀 비글제 대결에서는 10대2의 좀 큰 스코어가 나면서 결국에는 3위가 팀 춤추는 곰돌, 그리고 팀 비글즈가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네, 뭐 점수차가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또 투지 있게 경기를 해준 선수들에게는 뭐 충분히 박수를 또 보내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뭐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팀 철구, 팀 춤추는 곰돌 지금까지 올라온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정말 이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경기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세 경기씩을 또 치르면서 정말 힘든 경기를 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인 경기는 결승전 한 경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중계성이 나올 텐데 아까의 이스타 이종과 많이 다르죠? 왜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모습. 아, 지금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까 중간에는 정말 형이 눈이 풀려있는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졸렸어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졸음 와요. 네. 예. 몸이 방어기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너 지금 쉬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 대지만 보고 요거 중간에 지금 쉬는 타임이 잠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있어요. 네네네. 그럼 대진 마지막에 또 한번 보고 또 마지막 대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 4위 전에 결정된 것은 3위 춤추는 곰돌 그리고 4위 팀 비글즈가 결정이 됐고요. 각각 춤추는 곰돌과 범프리카를 이기고 온 팀 위드온 그리고 봉준 팀과 까루 팀을 이기고 올라온 감스트가 최종 우승컵과 1등 상금 200만원을 놓고 2등 상금 100만원도 있습니다만 상금 200만원을 놓고 결승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제법 장시간 동안 저희도 중계방송을 하고 있고 스태프분들도 다 일하고 계시고 많은 또 팬들도 보고 계시고 선수들도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된 하루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 경기 마지막도 남아있습니다. 저 이거 잠깐 끊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한 경기만 남아놓고 있고요. 아, 네네네. 저희도 이거 보통 축구 중계는
45분 하고 쉬고 45분 하고 제가 축구 중계 연장으로 제일 많이 본 게 세 경기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6시간 연장. 두 경기. 네. 트리플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최장 시간입니다. 지금 최장 시간 하고 있고요. 네. 아, 저희 잠깐 그러면 끊었다가 마지막 결승전 전에 돌아오고 그때 이전의 소리는 좀 환복을 하고 네, 회복하고 회복하고 환복하고 결승 한번 뜨겁게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용산